이제는 집에서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제철 꽃게로 만들어보는 꽃게 라면. 네, 우선은 이제 게를 갖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이제 꽃게 라면이니까 우선은 이렇게 껍질과 오. 이제 몸통 갖다 좀 분리를 했고요. 요거 하실 때 분리하신 다음에 요 양쪽은 갖다가 좀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아감이라던가 눈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가위로 그냥 잘라만 주시면 되고요. 그래야 되죠. 뻘 묻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등 껍질 같은데도 솔 같은 걸로 좀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너무 맛있겠네. 이대로 먹고 싶네요. 네. 이렇게 그냥 자르신 다음에 아감이랑 이런 거 다 빼내주시고 반으로만 이렇게 딱 잘라서 좀 준비를 했어요. 예. 이거 할 때 이제 저희가 꽃게라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이거 만들 때 육수부터 조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등딱지에다가 갑자기 뭐 볶음밥도 좀 해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예. 가지고 좀 육수를 좀 내볼게요. 아, 등딱지로? 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물을 갖다 지금 조금 끓는 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끓기 시작을 하면 꽃게를 넣고 육수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선생님 보통 육수, 네. 다시마 육수 이런 거 참을부터 재료를 넣던데 네네네. 이거는 참을부터 안 넣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을부터 시작을 하면 약간 비릿한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게가 너무 맛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비린 맛이 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면 맞아요. 약간 조금 적어도 한 6, 70도 정도의 온도 이상에서 좀 시작을 해줬을 때 비릿한 맛도 좀 없어지고 맛있는 육수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깨끗이 씻어놓은 이제 이 꽃게 등껍질을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잊지 말고 좀 해주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청주거든요. 네. 꼭 청주를 갖다가 육수 만드실 때 좀 넣어주셔가지고 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비릿한 맛을 좀 더 없애주는 거죠. 그 청주가 들어가면 또 그 특유의 감칠맛이 좀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단맛도 좀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청양고추 하나를 좀 넣어줄 거예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그러면 청주를 넣은 뒤에 청양고추를 넣고 육수를 조금 내줄게요. 저는 정말 그 막 매운 닭발, 뭐 매운 라면, 뭐 매운 네. 떡볶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 시대 때 깨달았어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매운 요리. 매운 요리. 네. 맛있죠. 간단하면서도 이 화끈한 어떤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을. 네. 야, 이거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우러나오네요.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저희가 그 껍질 넣을 때 거기 오, 내장도 네. 좀 붙어 있었고요. 네. 알도 좀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려져 나오면서 색깔이 굉장히 달라졌죠. 야, 벌써 굉장히 깊은 향이 나요. 네, 완전 달라졌어요. 야, 여기에는 무슨 면을 넣어도 맛있겠다. 네. 자, 이때 근데 한 가지 좀 해주셔야 될 게 네. 지금 이제 거품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잖아요. 요거를 예, 예, 예. 최대한 많이 조금 걸러내주시는 게 그래야지 그 꽃게의 그런 그 특유의 그런 잡내 같은 게 없어지고요. 깔끔한 라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꽃게를 넣으면 계속 나오기는 해요. 맞아요. 최대한 많이 좀 걷어내주신 다음에 드시면 훨씬 깔끔한 국물에 꽃게 라면을 드실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몸통을 예. 갖다가 다시 좀 넣어줄 거예요. 자, 와. 몸통을 넣어서 굉장히 어떤 그... 예. 비싼 라면이에요. 부촌 느낌의 꽃게 라면. 고급 라면. 예, 집에서 뭐 나도 할 수 있다. 꽃게만 사면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좀 끓어오를 때까지 놔두고요. 지금도 아직은 육수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양파 조금 크게 해서 좀 넣어주시고요. 네.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위에다가 좀 올려줄 거니까 미리 네. 조금 준비를 해놓을게요. 국물에 또 양파 들어가면 달짝지근한 네, 맛이 맞아요. 나죠. 양파는 참 볶아도 맛있고 끓여도 맛있고 요즘에 생으로도 먹더라고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네네. 약간 근데 조금 요즘에 매울 수 있으니까 물에 살짝 담궜다가 드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놔두고 오늘은 미나리도 조금은 올려줄 거라서 미나리. 미나리. 네. 향이 아주 좋죠. 네. 이 정도만 준비를 해서 놔둘게요. 자, 이제 막 끓기 시작을 했어요. 아, 지금, 색깔이 뽀얀 게. 네, 지금 보시면 걔가 금방 다 이렇게 몸통까지 잘 익었거든요. 그럼 이때 저 그릇 하나만 주시겠어요? 예. 아, 건져 놓는군요. 네. 요거를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지금 육수는 많이 우러나온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더 좀 끓이게 되면 저희가 왜 꽃게 같은 거 먹을 때 또 살 이렇게 몸통 발라먹는 재미가 있는데 맞아. 더 하게 되면 좀 뻣뻣해지기도 하고 국물에 다 내려오기 때문에 맞아요. 살이 빠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국물로. 거품 한 번 더 걷어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육수 간을 좀 해줄게요.
된장을 조금 넣어주시는데 한 0.5큰술 정도, 그러니까 반 큰술 정도 좀 넣어주시는데 요거는 본인들 집마다 왜 장맛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양은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네. 넣어서 같이 좀 끓여줄게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라면 사면 나와 있는 같이 있는 스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래도 다 버리시지는 말고 반 정도만 조금 넣어주셔야 요거 만약에 그 스프를 안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된장 양을 갖다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취향에 따라서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썰어놓은 양파. 네. 이렇게 먹으면 원래 알고 있는 그 라면에다가 좀 더 풍부한 맛이 좀 되니까 네. 여기에다가 끓기 시작하면 라면을 면을 갖다가 좀 넣어줄게요. 부서뜨리지 않고 네, 그럼 취향에 따라서. 네, 껍질은. 캐나다 가면 소고기가 싸서 네. 그 유학생들이 라면에다가 소고기를 그렇게 얹어 먹거든요. 오, 진짜요? 네, 이만한 손바닥만 한 거를. 그것도 럭셔리 네. 라면이에요. 그보다 더 럭셔리한 떡볶이라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우선은 저는 면을 갖다가 좀 약간 꼬들한 면을 좀 좋아하긴 해가지고 이렇게 놔둔 다음에 살짝 전체적으로 끓기 시작하면 다시 꽃게를 넣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머지 재료들은 이제 그릇에 담을 때 네, 그냥 위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지금도 거품이 조금 많이 생기거든요. 네. 최대한 많이 거품은 걷어내주시는 걸로. 비릿한 냄새를 맡기 위해서.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라면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때 다시 꽃게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잘 끓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 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예, 그럼요. 좀 예. 육수가 좀 더 우러나야 되는지. 깨끗한 그릇으로. 네. 간만 보겠습니다. 냄새가. 와 아직 조금 더 끓이면 더 시원한 국물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네. 오징어 해물라면을 먹고 사실 기대에 좀 못 미쳤던 기억이 있는데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깔끔하게 약간 육수만 내가지고 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꽃게 해물탕 그런 맛이네요. 이렇게 좀 육수 와. 내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된장이 잡고 있는 깊은 맛이 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완성된 거네요? 네,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꽃게 라면 완성됐습니다. 꽃게 라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게딱지, 청주, 청양고추를 넣어 밑국물을 끓인 뒤 꽃게 몸통을 넣고 끓여줍니다.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미나리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밑국물에서 꽃게 몸통은 꺼내둡니다. 그런 다음 밑국물에 된장, 고춧가루, 라면 수프, 양파, 라면 사리를 넣어 끓여줍니다. 게딱지는 꺼내고 라면 사리가 풀어지면 꽃게 몸통을 다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미나리, 청양고추, 홍고추, 다진 마늘을 올려주면 꽃게 라면이 완성됩니다. 족발무침과 꽃게라면 네. 예, 빨리 담아보죠. 접시 한번 담아볼게요. 네? 제가 너무 예쁜 그릇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이야. 새랑 꽃이랑 이렇게 컬러가 있어가지고 족발무침 예. 한번 담아볼 거고요. 여기에다가 너무 예쁜 파란색 볼에다가 라면 한번, 꽃게라면 한번 담아볼게요. 네. 네. 자, 우선 네, 라면부터 한번 담아볼게요. 네? 라면 우선은 이렇게 면 좀 하셔가지고 올려놓으신 다음에 와, 이 색깔이. 여러분 지금 일단 물을 올리시면 됩니다. 네. 저희 꽃게를 요리 비교를 보시면서 라면을 드시면. 자, 이렇게 꽃게를 좀 위로 좀 올려줄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미나리 살짝 얹어서 먹으면 향이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시고요. 청양고추 좀 올리신 다음에. 요거 꼭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마늘 다진 건데요.
요걸 갖다 위에다가 이렇게 아 마지막에 네. 이렇게 하면 요게 안에 들어가면서 국물에서 향을 갖다 은은하게 내면서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원하시면 이렇게 게딱지도 올리셔도 되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